밀려도 되고 잡아당겨도 되고 그래서 6시 만드는 거. 자, 잘 나가. 대충 5시나 7시나 됐잖아. 그러면 그때 조금 움직이면 돼. 그럼 6시 되잖아, 그치? 2학년 3학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5학년은 어떻게 하느냐? 5학년은 잘 봐. 밀고 들 수 있지. 밀고 들고 돌아간다고 뭐 이렇게. 다시 좀 세게 밀면 들면 이렇게 돌아가. 딱 내려오면 6시 되죠. 딱 내리려고 했는데 5시, 7시 됐다. 밀면 조금 밀면 되잖아. 조금 와버리면 되지, 그치? 이게 됐어요? 자, 어떻게 6시 만들 건지 여러분이 생각해도 됐다.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왼쪽 배달 6시 방향 만들어 보세요. 정리해야 될 거는 왼쪽 배달은 6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1번 문제가 내가 1번 문제 답인 거야? 6시 방향을 맞는다. 왼쪽 배달을 너무 길잖아. 우리끼리만 줄여서 말해. 6시 말하고? 6시 1번 6시 1번 6시 1번 1번 6시 하면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자, 2번 알려줄게. 2번 2번은 안장이야. 그리고 내 엉덩이 앉아. 잡아봐. 6시 만든 상태에서 잡아봐. 이렇게 움직여도 6시는 그대로 있지. 6시 넣고 안장을 내려도 밀어도 6시 그대로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안장을 내리면서 몸을 좀 뒤로 갔다가 다리를 벌리면서 엉덩이를 안장에 대면서 이렇게 한다.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 남자들 때문에 그래. 남자들, 여자들은 이렇게까지 다리를 안 들어도 되는데 남자들은 중요한 부위가 앞에 이렇게 눌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눌리지 않게 좀 안장으로 이렇게 툭 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남자들, 남자 중요한 부위가 눌려서 아플 수가 있어, 처음에 할 때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눌리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자, 안장을 다리 사이에 끼운다. 2번. 자, 2번 안장을 다리 사이에 끼운다. 자, 2번 너무 길지? 2번 다 고수 줄이자. 고수 안장 맞지? 자, 2번 해보자. 중기처럼. 그렇지, 그렇지. 중기 잘했어. 또 누가 잘했나? 오, 여기 오유 잘했고 서유 잘했고 서담이 잘했고. 어, 뒤에 엉덩이는 안 가. 뒤에 엉덩이 갈 수가 없어. 이거 써있다. 그렇지? 대충 대란 했어요? 자, 노란 친구가 있나? 다 했어? 오케이, 정답, 정답, 다 맞았어. 잘했어. 자, 3번 할 차례지, 3번. 3번이 좀 어려워. 3번이. 너무 길지? 3번. 배달을. 배달을. 올린다. 너무 길지? 그래서. 배달. 1번이 뭐였지? 1번, 1번. 1번, 6시, 6시, 정답. 서담이가 맞췄어. 1번 6시, 2번 뭐지? 2번? 안장! 안장 정답. 3번 뭐지? 페달. 왼발, 왼발. 페달이 두 개라서 왼발일 거 있잖아, 왼발. 3번이 뭐라고? 왼발. 정답은 맞았지? 자, 세 개를 배웠어. 4번. 양팔을 태운다. 그러면 십자가 모양이지? 십자가 모양, 사람 모양이지? 그래서 줄여서 그냥 십자가다. 4번이 뭐라고? 십자가. 잘했어. 다시 한번 해볼게. 빼봐. 이게 쭉 펴는 게 아니고요. 팔을 짝대로 구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반만 구부리는 거예요. 반만. 여러분 팔씨름 해봤어요? 팔씨름? 팔씨름 할 때 구부리는 게 이 정도 구부리죠? 팔씨름 할 때 이 정도 구부리죠? 그 구부린 정도를 잡는 거야. 그만큼 구부려서. 알겠죠? 근데 그만큼 구부렸는데 이렇게 멀면 몸이 기울어지죠? 이렇게 가까이 가면 몸이 바깥쪽으로 가죠? 몸이 반듯하게 씁니다. 서. 자, 자전거 두 개 잡아, 두 손으로. 자, 구멍 다시 해봐. 지휘가 좀 뒤로 가. 더, 더, 더. 진원이 좀 뒤로 가. 자, 오케이. 여기 한. 됐어요? 3번. 왼발. 3번하고 4번을 같이 해도 돼. 이제 이렇게 완전대로 왔을 때 3번하고 4번 같이 하자. 완전대와 십자가. 아니, 왼발과 십자가.
반대편 잡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왼발 완전히 하자. 왼발 완전히 하자. 자, 왼발 완전히 같이 합시다. 됐어요? 네. 조금 쉽다고 해. 엉덩이를 위로 100까지 해서 한번 말할게.